자, 우리가 이제 3, 4월 달에 이제 문법,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문법 첫 시간,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요 3, 4월 두달 동안 문법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문법 이론을. 근데 여러분들이 문법을 어려워하죠?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신 시험에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문법이. 응? 어느 고등학교든, 내신 시험으로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왜? 그게 변별력이 있거든요? 응? 그 다음에 또, 문법을 좀 어느 정도 해야지만이 서술형도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아주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다 외우는 걸로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원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편입 여러분들이 문법을 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어려운 문법을 문법이 일단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다 외우는 걸로만, 암기 과목으로만 이제 배워봤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또 하나는 용어 자체가 다 한자예요. 한자이기 때문에 조동사, 조자가 도와줄 조자,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꼈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버리고 포기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편입은 그렇지 않죠. 편입은 학교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문법을 아예 안 내는 학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학교는 50% 가까이 문법만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어려운 문법을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편입학 시험에 문법 문제를 내죠. 일부 학교, 예를 들어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만 나오지만은, 인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문법을 다 냅니다. 냈는데 학교마다 비중이 다 달라요.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라도 나오지만은 문법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법하고 단어가 돼야지만이 정확히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 4월 두달 동안 뭘 하시냐면 철저하게 복습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미리 보면 아십니까? 이거 미리 보면 뭐 아세요? 이거? 어? 뭐 이런 거뭐 미리 보면 아시냐고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 문법도 되게 어려웠을 건데 편입학 문법은 정말 어렵거든요 A부터 Z까지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거 굳이 미리 볼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 잘 복습만 하면 됩니다 복습만 하면 되고 이 교재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키포인트별로 이제 시험에 여러분 나오는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아래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기출 문제들이. 예,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을 보시면, 이제 이런 기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좀 배웠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풀수 있느냐? 쉽지 않죠. 왜? 기출 문제니까.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많은 문제를 풀진 않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는 지금 3, 4월 두달 동안 목표가 이론을 배운 거예요 이론을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문법은 문제 풀이는 5월부터 시작돼요 5월부터 3, 4월에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5월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한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3, 4월 두달 동안은 이론 공부에만 치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긴 할 건데 나머지 문제는 지금 풀지 마세요 지금 풀지 마시고 7월 달이 되면 풀어보세요 7월 달 3, 4월에 이론을 배우고 5월, 6월 달두달 동안 이제 문제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출 문법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3, 4월 두달 동안 잘 정리해놓고 교재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7월 달쯤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슬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맞을 거예요. 지금 당장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3, 4일 두달 동안은 복습만 열심히 하는 걸로 합시다. 됐죠? 네. 자, 오늘 우리 논리 수업 첫 시간인데, 이 논리라고 하는 과목은 그냥 만든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할 때, 빈칸 추론 있잖아요. 빈칸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수능에 나오는 빈칸 추론하고는 천지 난이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단어 수준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과목별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3, 4월 두달 동안 문법은 복습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논리는 그냥 예습하고 복습을 같이 해야 돼요. 예습하고 복습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두 타임 논리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한 주에 25개를 풀 거거든요. 25개를. 그러니까 오늘 1번부터 25번까지 풀 거예요. 1번부터 25번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26번부터 50번까지 풀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재 맨 뒤에 보면 각 문항별로 단어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응? 교재 맨 뒤에 보면. 그래서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50번까지 교재 맨 뒤에 보면 단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단어를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야. 26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그리고 채점을 하면 안 돼요. 채점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이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를 느끼게 된단 말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미리 문제를 풀어오셔야 되는데 교재 뒤에 단어 정리되어 있으니까 단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25개씩 미리 풀어오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헤이 논리는 3, 4월 달에 이렇게 예습하고 복습을 하라 그랬잖아. 복습은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해놓고 문제를 미리 풀어오면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서 자동으로 복습이 돼요. 자동으로. 본인이 뭐가 뭘 잘못 받치는지 느끼게 될 거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지금 당장은 이런 논리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 논리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한 게 뭐가 있어요? 문법 얼마 안 배워봤잖아요. 이번 주가 첫 주인데. 한 7월 달쯤 되면은 되게 많이 맞을 거니까, 지금 당장은 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고 많이 틀리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단어하고 공부해 오시고, 그 다음에 미리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됩니다. 자, 독해 첫 수업인데, 우리 3, 4월 또, 두달 동안 이론 과정에서 뭘 공부할 거냐면, 유형편 독해 공부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풀이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1강에서, 제목, 주제 찾는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목하고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두달 동안은 교재가 보면은 인설대학 대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위권 대학 대비 문제가 또 있어요. 한 챕터 안에.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5월달, 6월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형편이 아니고 소재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사회, 경제, 철학, 역사,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별로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왜냐면 3, 4월달에 우리가 문제 유형, 네? 어떻게 푸는지 이제 풀이법을 배웠기 때문에 5, 6월 두달 동안은 소재별로 해가지고 배운 풀이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완전히 다 랜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뭐 문법이든 논리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3, 4월 두달 동안 알려드렸죠. 그죠? 네. 문법은 철저하게 뭘 하라고요? 복습만 하시고, 그죠? 복습만 하시고. 논리는 어떻게 하라고? 복습 예습이 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뒤에 나와 있는 단어를 먼저 공부하고, 그죠? 문제를 풀어오고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복습이 되는 거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단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풀이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풀어는 줄 거거든요. 풀어 줄 건데, 마찬가지로 논리처럼 이것도 예습 복습이 같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오셔야 된다고.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멋대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쨌든 공부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내가 접근을 뭘 잘못했구나. 이걸 느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문제를 풀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단어의 중요성, 어휘의 중요성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항상 수업 시간마다 단어 시험 70개씩 볼 거니까 꼭 외워 보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5팁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수업을 합시다.